포항 개원 침례교회가 설립 110주년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는 개원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계기로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개원침례교회는 지난 1909년 개척돼 올해로 설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원 침례교회는 지역 고령화와 재정 등의 문제로 교회를 재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CTS 프로그램 7천 미라클 땅끝으로를 통해 사연이 알려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